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한일 갈등 타파연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효입니다. 네, 원래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경기도 광주시 퇴천면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약 세 달 동안 못 찾아왔어요. 네, 거제도에 징용상 불법 설치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느라고 그동안 못 왔는데 모처럼 예, 나눔의 집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나눔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8월 14일 날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집중했던 거제도에서도 그 위안부 기림인 날 여야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그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나눔의 집에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나눔의 집도 기림인 날 행사를 하고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을 바로 그 빨간 카펫을 깐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 흉상을 바라보면서 그 계단에 참가자들이 앉아 있고 그렇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참가한 인물들이 경기도 광주에 연관된 정치인들이 여야 막론하고 많이 모여서 후원자 학생들까지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맨 앞에 흉상이 하나 추가로 생겼어요. 그죠? 보이죠? 예. 위안부 어르신들 흉상이 저렇게 추가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 자리에 저를 흉상이 있어야 되는지 진심으로 원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 고 신미자 어르신이라고 계세요. 일본군 위안부 출신입니다. 그 신미자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늘진 삶을 살았던 우리를 내세워서 너희들이 앵벌이를 하느냐 라면서 정대엽 윤미향이를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미자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장 그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불우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명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원래 그 중세기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또 뭐 일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그러한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정치꾼들, 그런 기업인들, 이 역사가 중세기부터 어쩌면 고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노예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21세기에 들어서까지 그런 행태가
다름이 아니라 위안부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죠. 근데 그것이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비엔나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상대방 공관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의 지역에 어떤 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억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 뒤에 보이는 나눔의 집은 여기는 공공용지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방금 저희가 타고 온 차를 이 나눔의 집 주차장이 아니라 이곳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곳에서 이 앞에 주차장을 전에 막았어요. 저희들이 오니까 막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사유지라 그래요. 사유지. 그러면 나눔의 집은 여러분들 볼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입니다. 다만 이름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의 사유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조계종의 사유지, 조계종. 근데 여러분, 종교는 사유재산입니까? 공익재산입니까? 종교의 재산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에 세우는 흉상에는 정부나 지자체나 어떤 곳으로부터 허락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사유지니까. 내 땅에 내가 세운다는데 뭐면 말이 많아.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문제는 사유지에 세운 과거사를 빌미로 한 이 흉상을 보기 위해서 사유지인 이 주차장에 버스가 단체 버스가 오고 관광객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이것을 공공재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에 있는 흉상과 이른바 역사 박물관도 사유지의 사유재산입니다, 이거. 그런데 바로 사유재산의 역사 박물관을 관리하는 학예관이, 학예사가 이곳에서 스스로 그만뒀어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곳에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나눔의 집이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서 삭제됐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대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번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나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세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유지 내에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후원금을 위안부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130억 원 이상 이미 축적을 해놨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에 민간 영리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서 쫓겨난 사람, 쫓겨난 전 직원 공익 제보자들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시사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위안부에 관한 어떤 내용으로 나눔의 집은 더 이상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누구보다 나눔의 집 이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관에서 삭제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 먹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후원금은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사유재산에서 민간 요양시설은 이른바 호텔급처럼 좋은 걸 지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고,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도 받고 싶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가 이거 누워서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 어려워요. 그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도저히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정권이 바뀌어서 한일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미 관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이래 전 세계가 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국익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바로 그들의 전진 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 해체, 이걸 외친다고요. 누가? 네. 바로 민노총, 한노총, 정대협, 요즘 정의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예, 이 뒤에 흉상 앞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나눔의 집 위안부 흉상에 오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통일을 빙자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전진기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참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사실 누가 해주면 좋겠어요. 불행히도 저희 한일 갈등 타파 연대가 비단 뭐 여기 흉상이나 여기 역사관이나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그 속에 한국의 안보관,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을 가해자로, 언제까지 우리는 피해자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삶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곳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이 내용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이용해서 앵벌이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성명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